야, 이제 됐다라고 싶은 순간 그때 이제 개그맨이 잘려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 밖에 안 나가서 6개월 동안 이불을 덮고 암막커튼을 치고 있었던 그 시기들. 그 시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청년들 누구나 이 시기는 당연히 겪는 거죠. 근데 이 시기를 겪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해도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왜 실패했지?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KBS 공채 개그맨이시자 이제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황윤희님을 모시고 오늘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투자 얘기도 하겠지만은 투자 마인드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인생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뭐랄까 투자자로 모신 거라기보다는 네. 사실 어떤 작가로 좀 모셨어요. 아, 예. 사실 뭐. 홍보하러 나왔고요. 이번에 네. 또 두 번째 책을 썼어요. 네. 세컨더리 마인드라는 세컨더리 마인드. 그 전에 책은 투자 관련된 네. 책이었다면 이번에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투자에 관해서 태도를 취해야 되고 네. 마음을 먹고 우리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좀 달려가 볼까.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농축해서 전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자기계발서를 한번 좀 써봤어요. 네. 저한테도 사실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요.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책을 써도 되는 사람인가? 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저도 용기를 낸 거죠. 예. 왜냐면 네, 저도 책을 써봤지만 책 쓰는 게 처음은 약간 그래 쓰고 싶어 라는 생각에 쓰다가 너무 힘들어. 덥죠. 너무 네. 힘들고 막 말할까? 네. 이런 생각이 제가 맞아요, 수십 맞아요. 번 했었는데 네. 이거 다시 쓰게 되는 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공동 저자 이제 제가련을 네. 작가, 그러니까 비겁한 돈을 같이 썼던 제가련을 작가랑 이번에도 같이 책을 냈는데 술자리에서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과연 성공의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요즘 강의를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게 책을 주는데 자 멀리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손 들면은 제가 정성스럽게 사인한 제 16,000원짜리 책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손을 들어서 뭐 어디 멀리서 안 와도 돼요. 뭐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돼요. 뭐 이라크에서 왔어요. 뭐 이래도 된단 말이죠. 근데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손을 안 드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 이유가 많아요. 뭐 오늘 화장을 안 했고 제가 멀리서 왔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더 멀리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뭐 이런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맞다. 뭔가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뭔가 실수하는 걸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뭐 이걸 잘못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인식들이 있을까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이 책은 그래 마음껏 한번 실수해보자. 네. 그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는 의미에서 세컨더리 마인드는 정확하게 한 줄로 표현하자면 마음껏 실수해라. 당신의 진짜요? 실수는 당연한 거다라는 주제로 한번 책을 써봤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니까 네.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에 벌써 거부감이 있잖아요. 어렵죠. 우리나라는 실수하면 네. 안 되고 맞아요,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손 못 드는 것도 내가 그냥 뭐 예를 들어 저 강원도에서 맞아요. 왔어요 이랬는데 네. 옆에서 바로 나 부산인데 하면 쪽팔이 있고 막 뭔가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이 전문용어로 쿠사리 먹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손을 들어 약간 이런 느낌 네. 뭐라고 할까 봐. 네, 완전 한마디 들을 것 같고 망신당할 까봐. 이런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네. 오늘 8일이에요. 오늘 네. 뭐 9월 8일이야. 그러면 자 8번 일어나. 18번, 맞아요. 28번, 38번 계속 불려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세가 어땠어요? 우리 눈 깔았잖아요. 네. 안 불리려고. 하다못해 막 야 대각선 나와부터 그 뒤에 나와 앞뒤로 다 나와 해가지고 네. 하고 나서 못 풀면 혼났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틀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그 문제 틀리면 오히려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저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불려 나가기 싫어서 그 상황들을 자꾸 모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도전하거나 뭔가 새롭게 뭔가 하거나 남들 앞에서 뭔가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혼났고 그래 맞았어요 저희 때는 심지어 네, 그렇죠. 틀리면 맞았어요 발바닥 맞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하다 네. 하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시켜가지고 틀리면 때려 네. 뭐지? 그러니까요 그 당당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풀다가 아 이거 모르겠는데 라면 아 그래 모를 수 있어 네, 이게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학습의 방향인데 네. 강제로 시켜놓고 틀리면 때리고 그렇죠. 뭐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오면은 무조건 우리는 피하려고 한다 뭔가를 도전하려는 거를 스스로가 막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여태까지 했던 방법 중에서 가장 성공을 경험했던 것은 저의 큰 실수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실수를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성공의 어떤 밑거름이 된다. 실수죠. 뭐 사람들 뭐 그런 얘기잖아. 오늘 예를 들어 네. 뭐 정태희 씨랑 저랑 뭐 얘기하다가 어 실수하네. 그럼 그래야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게 맞아. 아, 술 먹다가. 아이고 예를 들어 술이든 뭐든 뭐. 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본 거고. 뭐 어떤 실수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다가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 라는 거의 시작이 바로 세컨더리 마인드의 시작이거든요. 뭔가 시도를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이 방송이 네. 저도 실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방송 나가잖아요. 분명히 욕이 달립니다. 예. 네. 근데 그거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네. 제일 편하죠. 치킨이나 시켜먹고 맥주나 한잔하고 해서 아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띵까띵까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나와서 뭔가라도 이야기를 하고 책이라도 썼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그런 욕도 보면서 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무조건적인 비판은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저는 누구나 장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마음을 먹고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당연히 잘 안 될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는 마인드가 예, 우리는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고. 하긴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항상 그 뭔가 실수를 하면 뭔가 혼난다는 거가 강박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또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안 걸렸는데 다른 애가 걸리면은 오히려 놀리죠. 다행인데 얘가 틀려. 그러면 네. 아유 저거 봐라. 저 괜히 저렇게 네. 욕먹고 나서서 욕먹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좀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꼭 뒤에서 뭔가 욕하고 뭐 끌어내리고 막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익숙해져 버린다. 그게 뭐랄까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사실 두려워요. 네. 이런 마인드들. 그러니까 뭐 나 자신이 두려울 때가 있고 남들에게 가진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나 자신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뭔가 움직이고 뭔가 어떤 목표로 했던 일을 계획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이제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뭐 사람들 앞에 대중에 선다거나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저 사람들이 날 욕하면 어떨까? 뭐 이거 했는데 잘못된 거라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두려움은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인드는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뭔가 움직였을 때 뒤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될 그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 되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내가 두려운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개그 콘서트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개그 콘서트 출신이니까요. 재밌는 새 코너를 짜서 제 코너가 다음날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누군가는 또 누군가의 코너는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두려움이죠. 네. 내가 뭔가를 움직여서 뭔가를 잘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은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몫입니다. 왜냐? 내가 잘 되면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브이람 유튜브가 네. 잘 되면 어떤 한 경제 유튜버는 그만큼 또 안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브이람 유튜브가 좀 안 좋아. 그럼 이 사람한테는 더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사람한테 꼭 누군가가 뒤에서 손가락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움직이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뒤에서 잘 될까 봐 걱정하는 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게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네. 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이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네.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 네. 이제 두려움은 이제 남의 것이다 이제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내가 먼저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그걸 극복하려고 지하철 가서 막 자기소개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크게 성공했던 경험이 저는 딱 세 번이 있었는데 그 세 번의 경험은 저의 실수로 이제 시작된 경험들이거든요. 뭐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 다들 많이 아시는 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얼굴을 알리고 네. 좀 인지도 올렸던 모습이었는데 사실 태어나자마자 개그맨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웃기고 바로 네. 그런가.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쉬운 건 아니어서 개그맨을 처음에 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원래 여기 책에다도 썼는데 원래 꿈이 작가였어요. 글을 쓰는
잘하는 걸 좋아하고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봤을 때 아, 네.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그나마 이제 글 쓰는 네. 이 작가라는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작가를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다음 카페 같은 데 이제 글이 올라온 거죠. 네. 뭐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 오디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 극단 모집인데 오디션 없음 선착순 모집 네. 니네들이 직접 나가지 않는 이상 내쫓지 않은 뭐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조건이 파격적이네. 획기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글을 쓰려면 이런 극단에도 들어가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무작정 이제 찾아갔었죠 그때. 네. 무작정 찾아갔다가 전유성 선생님을 처음 뵌 거죠 그때. 근데 이제 처음 했던 말이 계란으로 웃기는 걸 100가지를 이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100가지를 써오라는 것도 아니고 발표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건 내가 가려던 그 길이 아닌데 이 실수를 저질러서 나는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마음을 바꿔먹었죠. 그래 한번 해보자. 네. 네, 이 실수 내가 어떻게든 실수를 얻었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나도 분명히 뭔가 얻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계속 좀 했었어요.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100원짜리 콘서트라는 네. 거를 전 선생님께서 여셨는데 100원짜리 콘서트라는 게 이제 너희들은 뭐 웃길 만한 뭐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이들이다. 네. 너희들은 못 갔으면 100원 정도로 책정되면 네. 딱이다. 그래서 100원짜리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제가 처음 했던 실수의 첫 발걸음 때문에 100원짜리 콘서트 무대에 올라서 제 꿈이 완전 바뀌었죠. 180도로. 거기 이제 공연에서 뭐 사람들 시선이나 이런 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의 시선을 따라오고 뭐 나에게 이렇게 다 주목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야, 이 무대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처음으로 어떤 이제 여성분이 저에게 팬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가온 거죠. 첫 공연인데. 네. 팬이 여대생, 된 거네. 여대생분이. 네. 저 그게 계기예요. 여대생이 계기가 된 거네요. 큰 아주 계기죠. 요약을 하면. 아, 큰 계기죠. 아, 그것도 여대생 맞아요. 때문에 개그맨이 된 거네요. 아니 뭐 다 뭐 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큰 계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 난 작가야. 아, 네. 내가 그런 데를 왜 가? 막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도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옛날에 뭐 같이 개그맨 시험을 봤던 김대범 씨가 제가 하도 떠니까 무대에서 제가 사실 전 단 한 번도 개그맨이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맨날 떠 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지하철에서 이제 낯선 사람들한테 이제 인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뭐 인사를 원래 해. 엄청 내향적이시고 말도 잘 안 해요. 네. 저는 단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반장 부반장 네. 오락부장 뭐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뭐 장기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과대표 같은 것도 해본 적 없고 남들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과정들을 겹치니 개그맨이 되더 라는 걸 전 처음 느낀 거죠. 그런 실수를 통해서. 그런 실수들도 이제 계속 진행 중이에요. 뭐 사람들한테 말 걸고 뭐 집에 와서 좌절하고 그냥 집에서 눕고 싶고 안 나가면 될 것을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왜 이런 걸 하고 있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아무도 몰라보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너 공부 안 할 거니까 저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거나 가서 기술이나 배워라 네. 라는 상황들. 어딜 가도 키 168에 지방제 4년제 법대 나온 사람. 사실 대외적으로 내설 게 없어요. 제가 뭐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에 살기 싫은 거였어요. 그런 인생을 살기 싫으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지하철에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길거리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것도 하고 그걸 한 거예요? 했죠. 쉽지 않은데 진짜 전 앞에 나서는 거를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전 낯선 사람한테 말을 절대 걸지 않아요. 그건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런데 뭔가 명분이 있지 않은 이상 대화를 시작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제가 해화역 4번 출구 앞에 가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고 김대범 씨가 이제 하다 하다가 다음 단계다라고 해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밀가루를 담아주더니 야 이거 마약인 줄 알고 팔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낯선 사람한테 처음 말 거는 게 어려웠을까요? 이걸 패스하고 나서 뒤에 이걸 마약이라고 생각하고 팔아 라고 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처음이 어렵지 않아요? 처음이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이 처음이 어려운 거지 이 뒤부터는 식은 죽 먹깁니다. 근데 이랬던 제가 무대에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떨겠습니까? 절대 안 떨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 열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책에도 이제 다른 작가였던 제가련을 작가가 썼던 게 올림픽 네. 리스트 30명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올림픽 리스트 중에 처음부터 금메달을 목표로 운동을 했던 사람은 단 두 명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에서 메달 딴 메달리스트를 그렇죠. 금메달리스트를 네. 인터뷰했는데 메달리스트 중에서 정말 금메달을 목표로 했던 사람은 단 두 명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처음에 세웠던 목표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작가라는 목표를 세웠다가 개그맨을 만드는 극단에 들어갔다가 개그맨이 되는 인생 일대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었다라면 이런 거를 하지 못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서 지하철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할 때 내가 그런 걸 왜 해? 아니 야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그 집에 누워서 있는 게 편하죠. 그냥 근데 해보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사는 게 제일 슬픈 거다. 이게 제일 실수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제일 실수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 걸고 애국가 부르고 막 팔고 막 웃기려고 하고 막 거기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무대에 서는 거는. 무대에서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뭐 말 잘하는 개그맨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똑부러지게 뭐 말하는 적은 있었지만 뭐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하긴 했었지만 대외적으로 누군가 앞에 서서 말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불가능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좀 시대상하고도 좀 맞는 얘기일 것 같은 게 요즘 청년층들 중에 뭐 한 40만 명 뭐 넘게 그냥 논다. 네. 뭐 나는 그냥 구직 활동도 안 한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하는 게 뭐 의미가 없다. 거기다 또 이제 뭐 했다가 뭐 실패하는 게 뭐 더 뭐 힘들다. 뭐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실패는 당연히 해야 되고 실수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페니실린이 처음에 발견된 것도 우연찮은 실수를 통해서거든요. 네. 그런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 쓰림에서 만든 포스트잇 역시도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다가 접착력이 너무 안 좋은 접착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누군가는 거기다 현미경을 들이댔겠죠. 그 실수에. 그 실수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거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네. 좋은 종이가 될 수가 있겠는데라는 의미에서 포스트잇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비아그라 알죠. 비아그라도 처음에 전립선 치료제였는데 이게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서 다른 네.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실수거든요. 왜냐면 약을 먹었는데 다른 게 이상 하다 가면 이해는 실패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오히려 더 좋은 성공사를 만든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 역시도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지난 인생을 살아보니까 실수의 연속인 거죠. 계속 뭐 이렇게 된 개그맨을 10년 동안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2014년에 야 이제 됐다라고 싶은 순간 그때 이제 개그맨을 잘려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 밖에 안 나가서 6개월 동안 집 앞에 이불을 덮고 암막커튼을 치고 있었던 그 시기들. 그 시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을 청년들 누구나 이 시기는 당연히 겪는 거죠. 이 시기를 겪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해도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왜 실패했지? 예를 들어 투자로 생각해보면 제가 2020년도에 분명히 2021년도 2년도 2022년도에 제가 분명히 방송에 나와서 전 주식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려면 욕이 많이 달렸죠. 지금 뭐 이주시적인데 뭘 네. 예, 뭐 하는 거야? 뭐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개그맨이 뭘 알아? 막 이런 말들 많아요. 그거 또 댓글 알잖아요. 되게 무섭게 살벌하게 쓰시죠. 살벌하게 쓰죠 진짜. 그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댓글을 보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역시도 굉장히 좀 성공한 투자였던 거였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네. 많은 자산이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거기서 끝나고 이 시장을 떠나요. 그럼 실패하고 끝이에요. 실패하고. 근데 거기다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고 내 실수를 온전하게 내가 바라본다면 이 상황에서 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됐었구나. 이번 상승장, 이런 부동산 상승장, 아니면 이런 주식의 상승장, 아니면 이런 코인의 상승장에서 이런 실패를 내가 좀 겪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겪지 않아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이겨내야지. 계속 입을 뒤집어 쓰고 망했어, 끝났어, 실패했어, 나는 더 달라질 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남들의 비웃음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갖고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은 내가 잘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내가 안고 가는 거죠.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두려움을 그대로 쌓아안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현미경을 갖다 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타파할지에 대한 난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거를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 계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이제 뭔가 항상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이렇게 사람이 딱 달라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그런 계기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찾지 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네.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시간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개그맨 되기 전에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고 공무원 시험은 세 번 다 떨어졌지만 아까의 그 실수담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개그맨 시험을 한 번에 붙었던 인재 있었고 뭐 개그맨으로도 당연히 잘 되고 뚫린 길을 정말 잘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 개그 콘서트라는 곳에서 잘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도를 하고 이제 됐다라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위기를 안고 나는 안 돼 끝났어 실패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번
실수를 벼랑 끝에서 떨어졌지만 어떻게 하면 절박하게 다시 올라갈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을 좀 줄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마인드 중에 하나가 이 실수를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런 실수는 당연히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잘 되지 않아라는 마인드를 갖고 그 다음을 보셔야지. 뭐 저도 그러면 개그맨으로 실패를 하고 나서 아 그냥 얼굴이 알려진 한물간 개그맨으로 지금 이렇게 살았다면 부인남이나 저랑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 게 네. 결국에 내가 이제 이거를 실패라고 이제 인정하는 순간 어찌 보면 실수가 실패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이제 그걸 인정 안 하고 이제 다음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실수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실패냐 실수냐라는 거는 뭐 본인의 어떤 뭐 포기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바로 실패로 그렇죠.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면 실패예요. 거기에서 손 놓고 이 시장을 떠나면 실패입니다. 이게 뭐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지라고 예. 생각하고 다음엔 잘하자 이런 생각? 당연하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번 시장에서 누구나 다 실수했어요. 네.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일남도 제가 알기로도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뭐 방송하다 실수할 수도 있고 저도 뭐 이제 투자하다 그럴 수도 이자 있고 3.5에 빌린 게 6.5까지 갔거든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신도 못 맞춰요 그런 거. 네. 그 금리가 갑자기 그렇게 오를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예상을 한 사람들은 뭐 떼돈 벌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못 맞춥니다. 그 무리하게 뭔가를 했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좀 컸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계산된 안에서 사람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좀 도전을 했다면 실수에서 끝날 수 있고 그 다음엔 이 실패 이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 더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조차도 안 합니다. 아예 투자 시작도 안 해요. 그렇죠. 예. 실패할까봐 아예 실수를 막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요 자꾸. 이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욕먹을 것 같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누가 욕하는 것 같고 점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실수할 수 있지.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거기에 현미대경 들여대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아가야지 여기서 끝내면 진짜 끝난 겁니다. 유명한 명언들 많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뭐 야구 명언도 있고 마이클 조던의 예를 좀 들어봤는데 마이클 조던이 슛을 9,000번을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 몰라요 잘. 마이클 조던이 끝나는 버저가 울리기 전에 버저 슛이라고 하잖아요. 버저 슈터라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끝나기 전에 게임의 결정적인 한 골로 결정나는 그 게임을 16번을 놓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 뭡니까? 항상 는 것처럼 당연하죠.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우리 둘이 오늘 하잖아요. 한 2시간 넘게 떠들 수 있습니다. 그의 업적만 가지고. 하지만 그 역시 실패를 했고 다음에 또 시도를 슛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슛이 들어가고 역사적인 이름이 남는 선수가 됐지. 그 실패만 나열해놓고 보잖아요. 그럼 그냥 평범한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네. 끝냈다면. 근데 아니죠. 여기가 실수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실패가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든 겁니다. 몰에서 실수할 마음을 품고 아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그 마이클 조던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실수한데 아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야? 할 거란 말이야. 사람이니까. 그럼요. 아 이거 피펜한테 줄 걸 괜히 내가 3점 슛을 쐈나고 딱 던졌는데 그게 안 들어갔어. 그럼 괴롭겠죠. 욕 먹겠죠. 아, 저 찰스 바클리보다 못하네. 예? 뭐 이런 얘기 듣겠죠. 아, 역시 레지 밀러가 3점 슛은 잘 쏘지. 이런 평가 들었겠죠. 코비 브라이언트 나왔을 때 아예 한물 갔어, 마이클 조던.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포츠 스타를 다 꼽아봐도 전 제가 봤을 때 마이클 조던이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중에 전 1위라고 보거든요. 그런 그도 다음 실수를 할 것을 알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번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아, 망했어, 끝났어 하고 접고 떠난다? 그건 끝입니다. 계속 시도하면. 계속 실수해야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만의 가치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책 내는 거 자체가 실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책을 내고 잘 보세요. 이 전에 냈던 책이 그 비겁한 돈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돈 벌었다는 책입니다. 돈 벌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대한민국에서 돈 벌었다는 내용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유 한물간 개그맨이 갑자기 나서서 아유 저 돈 벌었어요 짠 하고 나서 이런 유튜브 하고 있어. 그거 보고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저는 근데 용기를 낸 겁니다. 그렇게 얼굴이 알려진 한물간 개그맨으로 그냥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가치를 계속 다른 걸로 실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즐겁게 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용기가 필요하죠. 저도 용기가 안 났어요. 엄청난 용기예요 지금도. 자기 개발서를 내는 것도 엄청난 용기입니다 저도. 분명히 욕먹거든요. 댓글 지금 달려있을걸요 지금 밑에 보면. 분명히 욕합니다. 욕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욕하고 이런 거 두렵고 손가락질한 거 당연한 겁니다. 욕을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펙이 좋다는 정치인들 대중 앞에 서자마자 50% 그들의 적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 말에 50%의 지지율을 받고 그 대통령 일을 그만둔다? 그럼 평생 존경받습니다. 그럼요, 평생
평생 존경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연예인들도 무조건 욕 먹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가받기 좋은 직업이 연예인이요. 네. 너무 쉽잖아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쁜지 안 이쁜지, 노래 잘하는지 안 하는지, 웃긴지 안 웃긴지, 연기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 그냥 저를 욕해주세요. 네. 네, 어떻게 보면요. 용기입니다.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예요. 내가 그걸 이겨내서 내가 더 얻어가고 하는 게 많다라고 하면 그걸 당연히 저질러야죠. 네. 그걸 실수들을 해야죠. 저 역시도 그렇게 책을 내고 여러분들 앞에 부일남에 또 나온 이유도 용기를 낸 겁니다. 실수할 용기를 낸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대부분은 네. 이제 뒤에서 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네. 귓속말하거나 이런 거는 편하지만 네. 누군가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주장한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무언가 또 바뀌는 것도 있는 것이라. 뒤에서 네. 욕하는 게 뭐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가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움직여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노력도 안 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이 사람을 씹어서 이 사람을 낮추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 자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은 훨씬 멀리 나아갔고 이 사람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 그러니까 되게 쉽잖아요. 네. 쉽게 저 사람을 비난을 가하면 저 사람은 내려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 말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최악의 문제 아세요? 연예인에서. 그것도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맞는데 연예인 중에서 가장 최악은 동료가 잘 될 거야. 아. 잘하고 있어. 야 그래 괜찮아. 아이 뭐 넌 잘 될 거야. 야 언젠간 잘 될 거야. 이게 제일 최악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진짜 얘는 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나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나보다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말 절대 잘 못해요. 왜냐면 얘가 나보다 잘 되면 나는 죽는데. 네.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방송 쪽은 이런 게 엄청 심합니다. 네. 네. 결국에 내가 이제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뭐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당연하죠. 통해서 또 이제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어떤 시도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편합니다. 네. 집에 가서 지금 누워서 자고 싶어요. 네. 잘 자전거 타고 싶고 그냥 한강 가서 라면이나 하나 그냥 편의점 가서 먹고 싶고 치킨이나 시켜가지고 맥주 한잔 먹고 집에서 퍼질러 자면 좋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욕먹을 용기를 내잖아요. 욕 써주셔도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욕 써주는 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잘 되라고 욕만 네. 욕만 달려. 아니 그 욕이 뭐라고? 그 되게 신경 쓰는 사람 많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네. 그냥 누군가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쓰레기를 내 주머니에다 넣으면 그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바닥에 그냥 떨어져 그냥 가야죠. 지나가야죠. 그 일일이 다 대응하고 특히 연예인들 중에 그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 마인드를 고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연예인분들 그 평가의 최전방 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의 최전방에 서 있으면서 나는 욕 먹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잘못된 생각이면 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직업입니다. 네. 평가 뭐 춤을 잘 추는지 못 추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웃긴지 안 웃긴지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뷔페에 간 듯이 나는 인기만 얻고 싶고 재산상의 이익만 취득하고 욕은 먹기 싫어요. 이거를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감수하고 있고 네. 그런 걸 감수해야 그 이후에 오는 성공을 당연히 달려갈 수 있죠. 이거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튜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직장인은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은 일 잘해봐요. 뒤에서 욕 엄청나게 먹습니다. 저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 시작해가지고 후배가 선배보다 빨리 승진하고 이러면 그렇죠. 다 손가락질 막 네이버에 41세 CEO가 앉잖아요. 그 밑으로 네. 다 나가라는 소리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욕해요. 네.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이라는 게 결국에 남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 된다.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실수할 마음을 생각을 먹고 내가 내 인생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내 인생을 하루에 5분도 생각 안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야, 그거 내가 되겠어?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사면 되겠니? 그게? 너 그렇게 투자하다 망해.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오롯이 하루에 제일 많이 합니다. 난 내 생각을 하루 종일 고민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무슨 개그맨이야? 야, 그 말이 제일 웃기다. 막 이런 개그맨도 야, 안 웃긴데 무슨 개그맨이 돼? 투자할 건데 너 투자하면 망해. 이런 이야기들. 책 낼 거야. 야, 네가 무슨 책이야? 너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 개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큰 성공의 계기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워낙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야, 그거 되겠어? 네. 하지만 그런 얘기 들으실 필요 없다. 그냥 나의 길을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하든 실수할 마음을 먹고 가져야 된다. 그 말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개그맨 황현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 또 책에 나온 내용에서 좀 이제 이번에 좀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좋죠. 이 내용에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투자를 위한 자기개발서라고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간 좀 비관적인 마인드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비관적인 마인드를 가져봤자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입니다. 저는 이런 말 많이 해요. 주변 친구들이 뭐 어떤 책 읽어야 돼? 누가 뭐 어떻게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랑 맞는 철학자 한 명을 두고 그 사람이랑 같이 대화하듯이 살아가는 것도 저는 꽤 괜찮고 멋진 인생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좀 쇼펜하우어였어요. 뭐 제가 말하는 거나 뭐 생각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좀 그런 염세주의적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좀 약간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어떤 일을 펼쳐나가고 이런 거를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말을 참 잘 듣고 이제 생활하는 편인데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40살에 있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봐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왜 40살이란 말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좀 청년분들 지금 뭐 이렇게 재테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인데 결국 20대 때는 염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20대 때는 마음속에 있는 이 쇼펜하우어를 좀 죽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내용도 좀 썼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다 보면은 굉장히 아까도 말했다시피 절망에 빠져 있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안 나오게 된단 말이죠. 진짜 은둔형 외톨이가 돼요. 왜냐면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거 너무 잘합니다. 저도 6개월 동안 안 나와봤고 세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심지어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박살이 나야 된다고 반토막이 나야지 내가 그때 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되게 좀 부정적으로 근데 그 정도 상황에 가게 되려면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도 역시 박살이 나야 되는 상황과 맞는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절대 그렇게 염세주의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시면은 굉장히 큰 실수를 벽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이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는 좀 저는 여기 책에다가는 망상을 좀 많이 해라라고 썼습니다. 망상. 저도 개그 콘서트에서 잘렸을 때 저는 어땠냐면은 TV를 못 봤어요. 그다음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은 계속 욕했습니다. 저게 뭐야? 아이 더럽게 안 웃기네 진짜. 저걸 개그라고 짜고 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그 안에 없으니까 염세주의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해 하는 연예 대상 이런 거 못 봤어요. 못 봤어. 어떻게 봐요?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 나와야 되는데, 난 집구석에 앉아서 이불 뒤집어쓰고 앉아 있고 미치겠는 거죠. 이런 염세주의 때문에. 근데 투자도 여기랑 연관시켜 보면 한번 실패를 하고 이 시장 밖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저랑 비슷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망상이다.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여기서 이걸 끝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실수할 거리를 결국 저는 실수 중독에 빠져라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수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저는 실수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와서 실수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저는 실수 중독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아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실수를 이제 해라라고 하면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실수를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투자라고 실수가 엮이잖아요. 맞아요. 원금이 까져. 네. 그럼 이거는 중독이 되는 순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계속 주가도 막 빠지고 이런 걸 막 계속 사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수치가 또 명확하게 나오고 하니까 더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있어서의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에 대해서 실수요?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는 돈을 넣는 실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좀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돈을 잃는 건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이론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휩쓸려서 하는 건 실수인 거죠.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자의 가장 큰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 당신이 한 투자의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워렌 버핏은 돈을 잃는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내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고 내가 상상했고 망상했던 그러니까 뇌피셜을 한번 돌렸던 투자물에 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넣지 못했던 걸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런 부동산 시장 이 상승장이 왔잖아요. 이 장을 준비할 여러분들의 이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계속 기다린 거죠. 하락장이 계속 길으니까 계속 하락장이 길어질 거라고 해서 이번 상승장에 편승하지 못했던 분은 투자의 실수를 한 거죠. 저는 투자의 실수는 꼭 돈을 넣어서 돈이 박살나는 게 실수라기보다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망상했고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시장이 돌아갔는데 여기에 나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가 실수이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할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죠.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네. 투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마음을 지어서 내 돈을 거기다 돈을 넣었을 때 투자가 시작이 되는 거지 상상으로 계속 돌리면 그냥 그건 꼴무새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실수한 용기를 못 냅니다. 이렇게 시장이 돌아갈 거다라고 해서 나중에 얘기하죠. 그 봐 내가 살려고 했었잖아. 그 내가 그 얘기했었잖아. 그 봐 삼성전자. 그래서 넌 샀어? 아니 못 샀어. 뭐 이렇게 되는 게 실수라는 거죠. 결국에 그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런 망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뇌피셜을 돌려봤으면은 내 돈을 직접 투자문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게 저는 실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용기라는 걸 그러면 갖기가 네. 또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렇죠. 아니 그것도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처음 얘기했던 두려움. 이것도 뭐 돈을 잃으면은 뭐 내가 망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뭐 내가 뭐 이 돈이 없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이런 두려움들. 외적인 그봐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그봐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 저봐 쟤 망했잖아. 이런 말이 들려올 것 같은 그 두려움. 내가 돈이 없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서 용기를 내서 실수할 마음을 먹는 거죠. 이 전에는 무조건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을 나의 상황을 만들어놔죠. 제가 지하철에서 사람에게 말을 걸듯이 제가 지하철에서 사람에게 말을 걸고 해화역 4번 출구에서 애국가를 부르듯이 투자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돼 있어야죠. 그 준비가 되고 나서 많은 그 생각과 망상을 거쳐서 용기를 내서 실수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투자와 약간 좀 비슷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해요. 돈을 넣어서 돈을 박살 내고 없앤 게 이게 실수가 아니라 돈을 거기다 넣지 못한 것도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아. 네, 저는 그 용기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걸 생각이 돼요. 그 네. 시간이 있어요. 사실 이 용기라는 게 어느 순간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운전 처음 할 때 생각해 보면 나름 연습이 좀 돼야지 용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요. 준비가 돼야 용기가 생기는 네. 거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그때 할 걸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그렇게 좀 껄껄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한번 네. 생각해 보죠. 좋겠어요. 자전거 처음 탈 때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네. 팔꿈치 나가고 막 헬멧도 쓰고 아버지한테 처음 아버지가 잡았을 때 아빠 놓지 마 하고 막 자전거 타고 하지만 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손이 놓은지도 몰라요. 처음엔 두렵습니다. 안 가본 길은 두려워요. 투자라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내 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에 내 피땀 눈물을 갈아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네. 어딘가에 투자를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준비는 실수를 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 한번 좀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준비 과정이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 준비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수많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들의 이 역시도 실수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 투자가 그런 뭐 돈을 완전히 뭐 깡통을 찼어 막 이런 실수라기보다도 서로 그 마음에서 이미 차단시켜버리는 실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망상을 통해서 약간 좋은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이겨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막 부동산 시장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서 용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용기가 아니죠. 네. 그 용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네. 어떤 차이를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기는 하락장에 내는 게 용기예요. 상승장에 용기를 누가 못 냅니까? 상승장 다 사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인데요. 상승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TV에서 나오는 자, 뭐 어디가 얼마죠? 자, 마용성까지 네. 올랐습니다. 뭐 노도강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강남이 또 신고가가 터졌습니다. 이때 투자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고 누구나 다 근상승장에 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용기를 낸다라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누가 잡을 수 있느냐의 게임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당연히 상승이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보통 용기는 하락장에 내셔야 되는 게 맞죠. 상승장에서 그거 올라가는 거를 불장에서 불타기를 하시면은 활발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락기는 또 못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용기라는 것은 하락기에 낼 수 있는 야 이쯤 오면은 마음속으로 미리 뇌피셜을 돌려놓고 이쯤 오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것을 한번 좀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저는 그때 하는 게 용기라고 봐요. 오히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락장 때 못 사는 게 공포감 때문이라면 네. 반대로 상승장 때 사려고 하는 것도 공포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하락장 때 사는 게 용기라면 막 올라갈 때 안 사는 것도 용기인가요? 아 용기죠. 그것도 엄청난 용기죠. 네. 저는 제 개인적인 투자의 성향은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사는 건 제 성향은 맞진 않아요. 저는 그 시장은 이미 나의 시장이 아니었구나라고 좀 마음을 먹은 거고 비겁한 돈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승이 클수록 그 하락의 골은 깊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락이 있었으면
당연 상승이 영원한 상승은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라고 항상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락장에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고 상승장에 안 사는 거는 용기가 아니라 그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뭐 그다음에 하락장에 사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상승장에 안 사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둘 다 용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것도 보낼 때는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거 계속 이거 뭐 잡고 주식 투자할 때 보면은 올라도 열받고 떨어져도 열받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르면 뭐 팔고 나면 더 오르면 그때 막 또 아 그 왜 팔았지부터 하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또 뭐라고 하고 집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정해놓은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지 이 수치를 넘어서는데 이거 못 샀다고 괴로워하고 있고 이거 안 샀다라고 또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런 걸 알면 그러니까 이건 내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넘기셔야지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반영하고 지금 또 불타기를 들어가야 되느니 이런 걸 한다는 거는 또 부동산도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 성향과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올라갈 때 사는 것은 사실 쉽거든요. 아니, 그 마음은 편하잖아요. 마음이 아무래도 막 올라간다고 하는 거를 사는 거. 왜냐면 최근에 이제 요즘에 워낙 국지적으로 막 올라가는 동네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안 오른 거 사라고 해도 사실 옆에는 안 올랐어. 그래도 아 얘는 안 될 것 같고 요즘 똘똘한 한채니까 많이 올라간 거 얘를 따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훨씬 많아요. 그렇게 사실 투자에 막 아주 좋은 수익률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부동산은 한 번 사면은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뭐 주식처럼 뭐 한두 주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집값 자체들 좀 세금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부담돼야 되는데 사실 이 상승장이 그렇게 길지 않고 만약에 이 상승이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는 다라면은 그럼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약간 예전에 그 집값이 뭐 5, 60대로 갔다 40대로 내려갔다 30대 이제 20대들 막 영끌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 금리가 완전 이제 높아졌을 시기,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듯이 그냥 그때 굉장히 좀 깡통 전세니 뭐니 또 많이 나왔을 시기잖아요. 뭐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제 투자 방식을 얘기하면 저는 이런 불장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고 이 전에 들어갔겠죠 훨씬. 제 성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런 뭐 하락장, 상승장 항상 뭐 공포가 오고 또 뭐 용기도 내야 되고 이런 막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제 부자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공포감도 생기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죠. 이 집에 뭐 꼭 살아야 되고 난 돈 많이 벌어서 여기서 뭐 노후를 보낼 거야라는 어떤 그런 집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목표가 결국에 공포감도 만드는 걸 텐데 꼭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돈 소비에 대한 욕심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거 어디 거냐면요. 이게 2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이게 얼마 전에 자라에 갔는데 비슷한 거. 아 내가 셔츠 여름 셔츠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라에 갔는데 6만 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아, 옆에 있어서 난 자라는 6만 원 주고 못 사겠다. 아,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 실제로 우리 와서 아, 무신사를 찾아봤더니 2만 원인 거예요. 똑같은데. 좀 그런 소비를 좋아합니다. 네. 예.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 소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네. 전 지금도 국산차 타고 다니고 그것도 그 차도 렌터카고. 근데 집은 좋은 데 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될 곳이고 정말 안정되고 좋은 공간이다라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는 꿈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 부자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해요.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그래도 불행하진 않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네. 건강이 행복이 되게 중요하죠. 그럼 부자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소비를 하면 행복하지 않냐? 압도적으로 행복하죠, 사실.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높죠. 네네. 행복하지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름 휴가 어디 갈까 고민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가. 가고 싶을 때 가. 어디 가고 싶은데. 어, 거기 가자. 근데 그런 얘기는 해요. 호텔을 좋은 데 있을 거야, 비행기를 좋은 곳 할 거야. 그런 얘기는 해요. 아, 네, 그런 선택을 해야지 그 둘 다 좋은 건 할 수 없잖아. 아, 뭐 그런 이야기는 하죠. 근데 돈이 더 많다라고 해도 저는 그런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행복의 중요한 조건들이겠죠. 돈을 그렇게 있으면. 근데 우리 부모님 싸울 때 좀 생각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걸 왜 샀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냐 애 좀 교육비가 어떻게 뭐 대출 어떻게 할 거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싸우죠. 돈 때문에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핵심적인 말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터져요. 그러니까 참고 있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 부부 관계 가족 간에 쌓였던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네. 뭐 치약을 중간부터 짜야 되는데 뭐 끝에부터 안 짜고 중간부터 짜고 뭐 숟가락을 왜 이렇게 넣어? 좀 설거지도 한 번 안 해주나? 아 왜 이렇게 네. 빨래를 안 한 거야? 뭐 이런 일들이 쌓여 있어 부부들끼리. 근데 한 번에 터질 때는 한마디 이거는 쥐꾸리만한 월급 벌어오면서 뭐 네. 이런 거에 터지는 거예요. 전 돈이라는 그런 거라고 봐요. 사람을 바닥끝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전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투자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바닥을 보지 네. 않고 싶다. 그렇죠.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을 바닥끝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탁해야 돼요. 뭐 친구들한테 부탁해야 되고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방송국 PD들한테 부탁해야죠. 네,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방송 어디 아 그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예. 네. 막 어디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마이크 잡고 해야 되고 결혼식 사회 보러 가야 되고 장터 가서 마이크 잡아야 되고 그런 일을 또 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나 좀 써줘라든지 나 얼마가 필요해라든지 아쉬운 소리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들이 만약 닥치게 된다면 저는 많이 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행복한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 근데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뭐 소비 안 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예. 아, 이거가 내 나중에 미래에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게 막 끌고 내려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부자는 돼야 된다. 다만 이제 부자가 소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자의 거예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니까 저에 대한 부자는 저는 제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항상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제 주변에 돈 버는 사람 많죠. 돈 잘 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막 한숨도 못 자고 막 네. 힘들게 하고 막 제 친구는 얼마 전에 소주 먹다가 막 저한테 막 뭐 원장인데 의사 원장인데 막 울고 그래. 막 나는 맨날 막 썩은이만 보고 앉아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막 나한테요. 나만 슬픈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엄마는 지금 나 의사라고 자랑하러 다니고 와이프는 약간 좀 이런 소비하고 자식은 내 교육비로 뭐 이렇게 나가고 나만 이렇게 맨날 썩은이를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나 이게 좀 너무 힘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다 똑같구나. 자 그렇다면 진짜 진정한 부자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자 진짜 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책 쓰고 싶을 때 책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저 이렇게 네. 얘기해도 누가 뭐 제재할 사람 없거든요. 갑자기 뭐 누군가 현이야 그런 얘기 왜 해? 저 그러겠죠.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겠죠. 네. 뭐 나한테 도움 되는 게 없는데 옛날 우리 군대 다닐 때 거기 있을 때나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지 우리 집 옆집에서만 그건 동네 아저씨예요 사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게 약간 결국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내 시간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뭐 어디 그 회사에 팔아야 되고 강의에 팔아야 되고 뭐 약간 지방에 무슨 행사나 이런 거에 팔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할 수 있고 그냥 그 모든 것을 그냥 동네 아저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사실 요즘 뭐 3040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결국 요즘 어떤 뭐 그 돈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 아까 말씀하신 이런 책처럼 뭐 이제 실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더 많아져. 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네. 안 벌고 여기서 그냥 확실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네. 아예 그냥 뭐 일을 안 하더라도 차라리 백수가 시간 부자다 이런 생각 하시면서 점점 위축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의미를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백수가 시간 부자다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정말 나중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부자라는 것은 내가 일해서 내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일로서 노동으로서 내 일을 안 쓰고 돈이 대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네. 시키는 거죠. 돈을 시키는 거죠. 네. 제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알아서 내가 옛날에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셨다. 그거는 오케이죠. 그건 네.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내가 얻는 이익도 아무것도 없고 내 자산이 불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백수로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난 이 시간이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라고 했다가 이거는 네. 본인을 거의 위험의 최전선까지 그냥 끌어올리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나 뭐 다른 가족들의 희생으로 그거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쵸. 아니면 뭐 부모님이 잘 살거나 아 그건 뭐 그건 뭐 알아서 사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떠냐면 옛날에 2015년 16년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유행했었냐면 욜로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그다음에 워라벨 막 이런 거가 굉장히 그렇죠. 뭐 유행하고 뭐 아프리카 청춘이다 뭐 걱정 말아요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맞냐면 2017년 18년부터 뭐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나고 2019년 9.13 대책 나오고 뭐 2021년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벼락거지란 얘기다. 네. 벼락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여기까지 오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던 거죠. 당연히 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뭐 소확행 뭐 나를 위한 선물부터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네. 한 거거든요. 이게 또 돌 겁니다. 한번 이 이야기가 한번 더 돌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았었던 시기도 있었고 이 이야기가 나오면 또 나를 위한 선물
건물 소확행, 뭐 전역 있는 상, 네. 워라벨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다 또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하면 그건 또 벼락거지 얘기 또 나올 겁니다. 네. 이 패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주대가 정확하게 있어야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시간을 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떤 실수를 나는 마음을 먹을 것인가,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라는 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이런 거 이때는 소확행이 유행하고 이때는 무슨 뭐 전역이 있는 삶이고 아유 지금부터 부동산이니까 벼락거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그 파도 타다 보면은 내 계좌는 줄줄 녹습니다. 네. 네, 내 통장도 녹고 그럼 일도 놓치고 투자도 놓치고 내 시간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청년분들한테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시대의 유행에 따라 가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시대의 유행에 맡기지 마세요. 소확행이 유행하든 말든 워라벨이 유행하든 말든 나는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는 걸 분명히 머릿속에 두고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그맨 황현희님을 오늘은 이제 작가로 이제 모셔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컨더리 마인드. 나는 쓸데없는 비관주의에 빠지지 마라. 당신은 지금 강해지는 중이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책이 나온 것인데. 좋은 말 아닙니까? 쓸데없는 비관주의에 빠지지 마라. 네. 당신은 지금 강해지고 있는 중이다. 맞아요. 근데 사실 네. 투자에는 정말 비관주의는 정말 가장 안 좋은 거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망치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릴수록 네. 나는 네. 단단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또 채널이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그럼요. 또 여쭤볼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뭐냐면 또 요즘에 또 실제 투자도 하고 계시니까 네. 어떤 투자를 좀 하시는지 또 어디에 또 관심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제가 뭐에 투자하는지 관심 가지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전체에서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의 축제가 들려오는 시기는 내 축제는 아니다. 그들의 네. 축제는 미리 기다렸던 그들이 준비했던 그들의 몫이고 지금 축제 소리가 들려오면 그거는 나의 시간은 아니다. 나는 다음 축제를 위해 준비해서 또 다른 길목에 안착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2022년에 다 이제 주식 정리하고 주식을 당분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주식이 네.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와서 저는 이번에 꽤 그래도 괜찮은 제가 생각했던 금액을 그 주식을 사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예. 혹시 뭐 종목을 뭐 말씀해 주세요. 뭐 예전부터 뭐 말씀드렸던 종목이랑 뭐 테슬라라는 테슬라. 종목인데 저는 테슬라 테슬라가 가져다주는 미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전기차 회사를 보다 옛날부터 뭐 AI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시작을 저는 테슬라가 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그 약간 좀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어서 뭐 전기차의 판매 부진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일과 좀 엮이면서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했던 내 뇌피셜 안에 그 금액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열려서 들어오게 된다면 과감 없이 그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 안쪽으로 이번에 테슬라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150달러 밑에 쪽으로 한번 왔어서 분할 매수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투자를 다시 시작했다. 뭐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가 말 그대로 진짜 테슬라 뭐 굳이 뭐 테슬라로 찝어도 뭐 되겠지만 사실 주식 시장 뭐 다 안 좋고 막 이럴 때 이제 사셨던 거잖아요. 특히 이제 테슬라 뭐 이제 끝났다. 뭐 이제는 테슬라 무너진다. 뭐 이럴 때가 그 예. 가격이었거든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 제가 부동산을 처음에 관심 가졌을 때 역시도 그런 책이 있었어요. 부동산은 끝났다. 뭐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한 분의 책이 있었죠. 네. 뭐 부동산 끝났다라고 그러고 서울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은 끝났다. 무슨 도쿄의 시즌2가 될 것이다. 뭐 버블은 꺼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2022년부터 네. 엄청나게 하락할 것이고 뭐 엄청나게 이제 뭐 금리가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많죠. 네. 네. 뭐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실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저는 이번에 테슬라를 공부하면서 역시 대학로 해바역 4번 출구에서 애국가 부르는 심정으로 나 저는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역시 2017년도에 역시 마찬가지였고 물론 그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은 저한테 제가 용산에 그때 4,500만 원의 평당 분양을 받았어요. 평당 네. 용산 2017년도에 용산에 4,500만 원의 평당 4,500 분양받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지금 생각해봐요. 얼마나 싼 금액입니까?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때 성동에도 그때 아파트를 구매했었고 신길동에도 단독주택을 재개발 단독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한 그 모든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있다면 어차피 저는 큰 사이클 안에서 돌고 돈다라고 전 책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은 돌고 돌고 유행은 돌고 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어느 정도 하락기가 있었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상승기도 찾아오고 주식의 가치 역시도 하락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저는 상승도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AI 시대와 엮여서 전환되는 이 시점에 과연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제 생각은 변화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그 목표로 했던 그 가격을 마음속으로 새겨놨기 때문에 그 가격이 왔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당연히 그 주식을 사야죠. 그 부동산을 사야 되고. 그럼 지금 여기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보존하니까 가격이 빠지면 네. 빠지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유가 있고 그게 또 이제 설득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걸 텐데 네네. 그거를 극복하고 내가 여기서 돈이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테슬라는 좀 반등하긴 했지만 네, 힘들죠. 인텔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뭐 계속 막 내려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앞에 이론 자체가 틀려버리면 완전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어떤 차이 이거를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원칙이 있어야죠. 저는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투자는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투자 방식 잘못 따라했다가 굉장히 좀 잘 안 좋게 마무리된 분도 많아요. 그걸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 제가 이러는 게 대단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했던 게 대단한 투자 방법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게 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항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만의 방식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그 투자물에 대해서 머릿속을 한번 그려놓고 제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놓고 그게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무슨 배터리에 불이 났든 무슨 실적이 안 좋건 간에 그 미래의 회사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저는 그 주식은 무조건 사는 편이고 네.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뭐 어디에 입지라든가 어디가 뭐 이 땅에 앞으로의 발전 뭐 가능성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이 갑자기 무슨 뭐 한두 건 거래돼서 엄청나게 하락이 됐다라고 실거래가가 떠도 그거는 그 집의 상황 속일 수 있고 이 땅의 가치는 변합니까? 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저는 주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식도 그 주식의 회사의 가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이 주식은 원래 가격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역시 정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지진 때문에 뭐 땅이 뭐 다 없어지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이 땅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머릿속으로 정해놓고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물들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있으면 오히려 저는 피해요. 지금 같은 시장은 제가 절대 투자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런 시장은 아예 보질 않습니다. 이런 시장은 그냥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죠. 그러니까 예. 더 올라가더라도 추격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절대 안 합니다. 예. 오히려 지금 반대로 아주 지금 안 좋은 뭔가 곡소리 나고 있는데 이런 데들을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투자물 중에 곡소리 나고 있는 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좀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사이클이 한번 또 돌 거고 지금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예상 때문에 미리 대출을 땡겨서 받은 뭐 네. 그런 분들의 장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약간 좀 끌어올린 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겠지만 사실 저는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면 이 상승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예. 어떤 뭐 그런 이유는 뭐로 보세요? 일단 지금 나라에서 대출을 좀 줄려고 네. 지금 크게 준비 중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상승장에서 이건 심리를 좀 사실 그 경제학을 이기는 학문이 딱 하나 있어요. 경제학을 이기는 네. 학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리학이요. 심리학입니다. 경제학을 이기는 유일한 학문은 전 심리학이라고 본다. 네. 부동산도 저는 심리라고 그렇죠. 봐요. 지난 우리 상승장을 다 한번 겪어봤잖아요. 지난 상승장을 다 한번 겪어봤고 이 겪은 거를 20대마저도 이 상승장을 겪어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또 올라갈 거라는 마음이 아직 가시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너무 길었고 하락장이 좀 짧았기 네. 때문에 그 상승장을 다들 기억하고 있는 와중에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얼려버린 거란 말이죠. 금리가 다시 낮아진다면 그 심리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어디부터 떨어지고 어디부터 미분양 났는지를 봤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지방이나 이런 쪽부터 좀 미분양이 나기 시작했고 많이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네. 수가 있겠죠. 아니 뭐 솔직히 서울 아파트랑 지방 아파트 갖고 있는데 뭐부터 팔 거예요? 당장 내가 급하면 지방부터 팔겠죠. 그럼 지방 아파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를 이번에도 역시 경험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이번에 다 들어왔죠. 네. 언젠가는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겠다,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겠다, 마영소형에 사야겠다 이런 심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번 금리가 내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변동금리로 다 잡았을 겁니다. 네, 빨리 뭔가 좀 발표가 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가 터지고 이번 아니면 못
잡는다는 심리가 강력하게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심리가 뭐 밑에 지방까지 쭉쭉 내려간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뭐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과 다른 쪽에 좀 갭이 좀 많이 좀 커지진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이제 지금은 뭐 더 올라가냐 아니면 여기서 좀 약간 횡보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뭐 말하긴 뭐하지만 서울은 아마 뭐 한두 군데에서 계속 신고가가 터질 것 같고 왜냐면 서울에서는 지금 유행하는 게 뭐냐면 하이엔드 아파트가 네. 굉장히 좀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찐 부자들은 이제 약간 그런 그 아파트들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 네. 뭐 이런 뭐 반포자이라든가 무슨 뭐 아리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앞에 무슨 레미안 원베일리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다 최정상급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이들보다 더 위에 급을 갖고 싶어하는 그 문화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굉장히 단조로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거기에서 사는 게 가장 최상급이야라고 여겼다면 이제 더 그 위에 급도 이제 뭐 한남동을 필두로 해서 네. 강남에도 뭐 IUC가 뭐 어디 들어갔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급들에서 더 비싼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벌어진다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 그러니까 안 생겼던 그런 그림들이 지금 새로운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중간급 아파트들 뭐 예를 들어 좀 이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좀 오래된 아파트는 네. 주춤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신축 위주로 가겠죠. 왜냐면 재건축은 뭐 언제가 되겠지만 지금 사실 인건비나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게 너무 네. 좀 심해져서 사실 재건축을 하기엔 약간 멈칫한 거 아니에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이나 재건축하는 단지들 추가 분담금 더 내라고 해서 지금 약간 좀 다들 협의 중에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재건축을 확실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상황이 오질 않아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내 아파트를 짓는데 더 올리려면 저기 분담금 10억 더 내. 그럼 아파트 다른 거 한 채 더 사는 게 낫죠. 네. 근데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이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 가격은 비싼 아파트 위주로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올라가야 그래야 재건축은 시작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좀 오래 걸리겠지 아무래도. 네. 그 저는 이 시장이 오히려 더 좀 많이 상승을 할 거. 그러니까 초고가는 더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지만 지금 아직 재건축 재개발 가기엔 너무 먼 미래니까 그렇죠. 우선 당장 신축급 뭔가 새거 더 고급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은 더 갈 수밖에 없는 네. 분위기다. 그리고 밑에 지역 쪽은 사실 뭐 제가 본 시장은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난 지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아 이게 지금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사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뭐 똘똘한 게 뭐 지방에도 있지만 사실 맞아요. 지방에 똘똘한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불안하거든요. 지금 이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저기 수도권 서울에는 아까 말씀하신 막 달리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공포심일 수도 있죠. 맞아요. 팔고 절로 가는 게 속 편하니까. 그런 수요들도 지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당분간 그 옛날에 봤던 상승장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 2, 3년 전에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상승장을 보고 기억하셨던 분들이 이 시장에 많이 좀 뛰어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네. 인생을 또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다 보면 결국에 내가 가진 돈을 뭐 나도 열심히 저축도 해야 되겠지만 잘 불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러려면 결국에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1억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이걸 고민하시는 지금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 아, 1억이면 큰 돈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1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상승장에 막 따라가는 거를 조금 말려야 된다면 어느 쪽을 좀 가라고 보통 좀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지금 아니면 차라리 1억이면 그냥 조금 더 기다려라. 이런 것도 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약간 제 투자 방식을 말씀드리기에 정답이 아닙니다. 이건 제 네. 투자 방식입니다. 저는 칼을 오래 갈아서 그 오래 이렇게 다듬고 갈았던 칼을 정말 깊숙이 찔러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기다리 는 투자,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자 1억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옛날에 1억이면은 부자 소리 들었어요. 네. 옛날 저희 아버지 세대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뭐 회사 다니실 때 월급 200만 원, 뭐 과장급, 부장급 막 이 정도 신다 200만 원 받을 때 1억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이자가 166만 원 나왔어요. 한 15% 25%에서 15%까지 은행 이자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대기업 뭐 과장, 부장급이 월급 20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나오면 부자죠. 네.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1억이라는 돈. 네. 지금 1억 어떻습니까? 저 어디 보증금 내서 한 뭐 1억에 한 80, 뭐 한 1억에 120. 그럼 그 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그 요즘 그 청년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1억 버는 것도 어려운데 네. 1억의 돈의 가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옛날에 1억이었으면 그래도 부모님 세대 때는 뭐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뭐 이자가 얼마나 하고 그때 뭐 이자가 15%. 근데 그 부모님 세대가 잘못됐던 건 아니라고.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 그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급하게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요즘에 뭐 이런저런 막 또 시작이 되고 뭐 부동산이 또 어떻게 됐다느니 뭐 AI 쪽에서 뭐 주식이 또 어떻게 됐다느니라면 또 흔들리거든요. 또 뭐 이전까지만 해도 뭐 에코프로비엠부터 네. 시작해서 뭐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진짜 움찔움찔 해가지고 자꾸 좀 이렇게 급하게 뭔가 조급함과 싸워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 투자 방식은 이 조급함과 싸워야 됩니다. 조급함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말고 제가 조급함과 싸워서 좀 더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보셨으면 당장 뭔가를 하라기보다는 본인에 맞는 투자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하면은 시드머니가 적으면은 자꾸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1억에 10% 수익률 나는 것과 1천만 원에 10% 수익률 나는 거는 이제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10억을 넣고 누구는 1억을 넣어서 그 큰 차이가 벌어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에 맞는 투자, 그러니까 이건 뭐 총칭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개인적으로 뭐 이런 여건이 이렇고 뭐 저는 지금 어디 월세 뭐 이거 다 물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라면은 지금은 조급함 예, 조급함이랑 싸우시고 지금 투자 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억으로 어디 섣불리게 돈을 이렇게 아 지금 이제 준비를 하셨던 분이라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안 하고 1억으로 지금 어디 투자인데 어디 해야 돼요? 어디 해야 돼요? 이러다가는 그 마트 처음 가면은 뭐 다 사고 싶잖아요. 그 처음 그 시장 바라보잖아요. 다 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계좌는 줄줄 녹아 내리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부동산 하기 전에 2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2014년도에 개그 콘서트 잘리고 그때 바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2년 준비해서 2016년에서 2017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널브러져 있다가 2017년도에 한 투자자를 만나서 이 투자가 부동산이 주는 것은 환급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환급성이 좋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다이나믹하게 인생이 변하는 게 보인다. 네. 부동산은 인생이 변하는 게 쉽지 않아.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막 돈이 이렇게 묶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출 뭐 이렇게. 왜냐면 10억 가지고 있으면 10억 다 투자하고 거기다 10억 더 얹어서 투자하는 게 부동산이고 한 10억 가지고 있으면 한 2, 3억 투자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환급성이나 이런 거 뭐 시간이나 이런 거 뭐 대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2017년부터 저는 2020년까지 기다렸거든요. 꼬박 한 20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손도 못 꼬고 나갔었고 사고 싶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비트코인 살 때 그러지 않았어요? 좀 사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뭐 네. 더 사고 싶고 막 그렇죠. 그렇죠. 미치거든요. 네. 사람 막 내가 사면 될 것 같은데 내 빚을 막 돌아가잖아요.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막 찬물로 샤워도 하고 용산역 앞에 뛰어다니고 뭐 소리도 지르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 조급함과 싸우려고. 근데 그 조급함과 싸우다 보면은 2020년 3월이 봅니다. 코로나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코로나 같은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런 지금 떨어지고 있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이 위기에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위기에 드디어 실수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때 실수할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그곳에 발을 들이셔야지 이때마저도 외면하시면은 이때는 진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억을 지금 당장 넣는 게 아니라 1억이든 10억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칼을 잘 갈고 있었는지 당연하죠. 깔아놨는지 네. 사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8월 초처럼 갑자기 막 블랙 먼데이 이러면서 막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 기회죠. 이제 내가 그동안 네. 묶어놨던 손을 풀고 네. 이제 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준비하면 못 사요. 왜냐면 이때 블랙 먼데이 오잖아요. 그러면 네. 또 뉴스에서 어떻게 떠들면 경기 침체 현실화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금리를 더 빨리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 위기가 찾아올 네. 것이다. 달러가 박살이 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옵니다. 근데 이럴 때 준비가 안 됐으면 용기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럴 때도 실수할 용기를 안 냅니다. 두렵거든요. 또 두려움과 네. 싸웁니다. 네. 아, 안 될 거야. 돈을 잃을 것 같아. 근데 이때는 용기를 내야 되는 때죠. 그 두려움은 그 나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네. 선물을 해줘야 되는 시간. 그러려면 칼을 날카롭게 갈아놓고 갈아야 돼요. 해야지만 네. 네. 그 기회 때 툭 치면 툭 나와야 됩니다. 툭 치면 툭 나와야 돼요. 재건축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재건축 뭐 딱 치면 뭐 여의도 시범단지부터 해서 그 뒤에 장미, 한양부터 해서 그 앞에 산호, 그 앞에 뭐 이촌, 이촌동 뭐 한강 맨션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뭐 건너면 뭐 반포 주공 1단지, 그 다음에 뭐 압구정, 미성, 한양, 저 잠실 주공 5단지, 아세아 올림픽 뭐 이렇게 짜자자자고 네. 수다맨 나오듯이 나와야 네. 돼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툭 치면 이제 재건축 가나 보다 하고 이제 투자할 만한 용기가 나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재건축 핵심 단지들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돈이 있으니까 뭐 투자해요라기보다는 네. 내가 이것만 지금 파고 있는데 지금이 살 타이밍이냐 뭐 이런 걸 오히려 보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럼요. 칼을 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인 것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열어놓으셔야 되고 왔을 때는
실수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네. 네. 왜냐면 그것조차 안 하시면은 진짜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참 어렵죠. 쉽지 않죠. 쉬면 다 부자죠. 그렇게 쉬워 네. 보이면 해봐라. 라는 명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댓글 달리잖아요. 연예인들 돈 쉽게 번다. 네. 그 사람들 상위 0.1%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거기까지 그 가기가 힘들 수가 없어. 나머지 99.9% 집에서 놉니다. 이 건물주도 있잖아. 연예인 네. 건물주. 야, 연예인 돈 벌기 쉽네. 0.1% 사람이야. 전 세계 어딜 가나 0.1%는 돈 잘 법니다. 네. 나머지 99.9% 쉬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쉬운 거 없어요. 그냥 결국에 노력을 하고 그걸 용기를 내서 노력과 용기를 섞어서 이제 기회를 잡는 사람만 네. 이제 소수가 성공한다. 실수하셔야 됩니다. 정리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댓글로도 실수 많이 해주시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책 쓴 게 저는 제가 이룬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책 쓸 때도 야 진짜 실수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책을 쓸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돼? 아 내가 돈 벌었다고 얘기해도 되나? 뭐 그런 하나하나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집구석에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온 겁니다. 네. 분명 또 욕이 달리겠죠.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점으로 1점으로 평가해줘.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껏 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안 돼. 이러면은 예. 재미삼아서 나 1점 드리러 왔어요.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안 돼. 안 돼. 그러시면 안 되고. 예. 네. 오늘 이렇게 세컨더리 마인드 책을 쓰신 또 황인희 작가님을 모시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 또 부자 되기가 또 얼마나 힘든지 그 안에서 또 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